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다 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이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열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로 쌓아가는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서 그의 모든 일생이, 그의 만사가 형통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많은 순교자의 그 눈물과 피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나쁜 일도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것, 시온의 대로가 막 열려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성공은 없는 것이고 또 역경이 없는 성취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한 일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반대와 방해가 있었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또 이 성벽 재건의 이 비전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래서 그들이 중단 없이 이 선한 일, 이 성전, 성벽 재건의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쌓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아멘.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대적자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 대적자 중에서 대표자였던 이 산발랏이 있죠. 이 산발랏은 몹시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몹시 분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지역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은요, 힘이 없는 이 유다의 포로 귀한 유다민들을 굉장히 수탈하고 또 괴롭히면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그들에게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까 이 우려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진짜 성벽이라도 완성되면 그들이 정말 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정말 완성되면요,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위협적인 존재로 변하게 될까 봐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이 성벽 공사를 막아보려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꺼내든 방법은 바로 조롱과 빈정거림, 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아멘. 이 선한 일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의 첫 번째 공격은요, 바로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는 감정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발랏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유다 사람 약골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 힘 없잖아. 너희들 나라도 없잖아. 너희들 망해버렸잖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너희 맨날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도대체 그렇게 맨날 예배하면 뭐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했던 하나님 너희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또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켜켜이 패인 상처들을 안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된 흩어지게 한 그런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그렇게 14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 살았던 그들의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부추기며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우 한 마리라도 그 가운데 올라가면 다 허물어질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나라가 한번 허물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허물어진 경험을 한번 한 사람들에게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힘없이 약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상처를 꼬집는 그런 조롱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신대원 동기 중에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신대원 입시 시험을 12수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놀랍죠? 동기들끼리 같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이 입시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입 밖에 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너 정말 신대원 입시를 12수 했다고? 아, 왜 그랬어? 아,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상처와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너무나도 분노가, 너무나도 감정적인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막의 가장 빈번한 공격은요, 바로 우리의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들쑤셔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건드릴 때, 감정을 건드릴 때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방해 공작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유다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이 방해에 맞서서 느헤미야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막아서는 이 방해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영적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소유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영적인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기도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상처와 감정을 건드리는 이 악한 대적자들의 방해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상처를 건드릴 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은요 또한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대적자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에 넘어가지 않고 상처와 감정을 건드리는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처한 이 선한 일, 성벽 재건의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 과거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약점을 악한 마귀는 파고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악한 마귀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며 또 이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기도로 돌파하고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해나간 결과 어느덧 성벽은요 절반 높이까지 복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약한 대적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의 두 번째 대적의 방법은, 방해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적 상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위협이라는 것이죠.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요 동서남북을 둘러싼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발랏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죠. 그리고 또 암몬 사람은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스도치라는 것은 블레셋의 이제 오래된 지역 이름이죠. 바로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 그들은 이제 말로만 그치지 않고요. 모여서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이 두려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요,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음모를 꾸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으로 와 있는 이 유다인들은 당시에 마땅한 어떤 조직도 없었고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그와 반면에 이 사마리아나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지역들은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갖추고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힘을 모아서 밀어붙여서 그냥 공사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도 정말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곧 왕의 명령, 왕의 허락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게릴라처럼 이렇게 숨어서 조금씩 조금씩 못살게 구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을 때 유다는 오히려, 그럼 왕의 세력을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고 조서가 있었던 상황, 왕의 힘을 빌려서 단번에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그 대적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상황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아울리치를 좀 갔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몰이 있었는데 그 몰 앞에 광장이, 굉장히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전도집회 같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막 했습니다. 밤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죠. 당일이 됐어요.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는데 오늘 음향을 해주기로 한 그 이 사람들, 그런 업체가 갑자기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캔슬을 놓은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센터에 있었던 그런 여러 이제 음향 장비들을 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당시 아무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냥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고 소리가 나오는지 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전문가가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아주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사히 은혜롭게 이 모든 전도 집회 그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 터져서요 이 선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에 포기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대적자들은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적으로 방해를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선한 일을 막아서는 이 방해를 하는 대적자들의 대항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응은 뭐였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산발랏이나 다른 대적자들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전략보다 가장 우선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본받을 만한 이유는 그가 가장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이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 가운데 경비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선택,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릎과 기도하는 무릎과 행동하는 손발을 모두 구비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적인 균형감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의 기도를 실제적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고 실제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없이 무모한 근거 없는 확신으로 과감한 도전만 한다고 해서 역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기대기보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실제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성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적절한 대응에 막힌 대적자들은 이제 최후의 방해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 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열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막아서는 대적자들의 세 번째 방해는 주변 사람들을 통한 낙심과 두려움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요 유다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렇게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급기야 내부적으로도요 이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이걸 언제 다 하냐,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소리가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을 때, 백성들이 기도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벽 전체를 절반까지 복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때요? 절반이나 했다라는 이 긍정적인 관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낙심과 무기력의 전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절반이나 했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아직 산더미처럼 남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프로야구나 또 프로축구 같은 이제 뭐 EPL이나 이런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요. 짜릿한 역전승의 그 감동이 감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말 짜릿하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고 있는 상황의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9회 말입니다. 이제 한 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 9회 한 회가 남은 상황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9회 한 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아 우리에게는 이제 9회밖에 안 남았어, 한 회밖에 안 남았어, 이미 우리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결코 역전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대적자들은 위협과 공포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러자 12절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에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 번씩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대적자들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멀리 살고 있었던 그런 또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같이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역에 이 공사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는 살고 있던 집에는 엄마와 아이들만 남은 상황이 되겠죠. 이제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엄마와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요청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눈에 밟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걱정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이 선한 일을 방해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전파되는 낙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대응했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용기를 심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실제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채찍질을 가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주는 그런 따뜻한 격려, 따뜻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가문별로 무장시켜서 곳곳에 배치한 느헤미야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각자의 가족들과 가문들에게 이것들은 안전함을 아마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가족들을 자신이 지킨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했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영적인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피곤해서 낙심해 있는,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낙심한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은 참으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우리의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낙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하라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권면은요, 낙심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호와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은 모두 성으로 돌아와서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와 방해를 만날 때마다 그는 기도로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도는 바로 성벽을 쌓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바로 기도로 쌓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이 없어져서 성벽 재건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뭔가 탁월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회사 신우회 모임을 아주 작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에 기숙사 건물이 있었는데요. 이 기숙사에 이 방을 하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방에서 우리가 신우회 모임을 작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방을 더 이상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고 방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지하에 있었던 직원 노래방에 가서 예배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노래방도 우리의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흡연실을 또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흡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요. 그 건물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그 교회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고 작게 시작했던 이 신우회 예배 대여섯 명이 모여서 했던 그 예배는 불고 불어서 5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다 방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도하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일본 대지진 때의 모습입니다. 일본 대지진 때 교회에서 구호팀으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하다가 그 사진을 딱 구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팀이 머물러 있었던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마을 그곳에 유독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층짜리 교회 건물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 교회만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로 세워진 곳, 기도가 쌓인 곳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것이고 이 교회가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쌓아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요 기도로 쌓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벽도요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벽을 기도로 쌓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성벽을 기도로 쌓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두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지만 선한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상처를 파고드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은 떠나갈 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모든 얄팍한 마귀의 조롱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마음의 전쟁에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든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로 쌓아가는 성벽 재건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기도의 끈을 놓친 자가 있다면 다시 그 끈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에 차오르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에 타오르는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처소마다 열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요셉 공동체가 기도로 쌓아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인들 모두가 기도로 쌓아가는 영적 성령이 순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선한 일을 하지만 예기치 않는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이 느헤미야의 믿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방해와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에 오직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에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모든 주변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우리 공동체에 묻어진 곳곳의 영적인 성벽을 바로 이 기도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와 우리 요셉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쌓아가는 거룩한 성벽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